Nice Game TV.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라보고 다시 보고 몰아보고 빅파이브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스프링리그 16강 C조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윤중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두 분의 해설자 모셨습니다. 강승현, 하광석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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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뭐 강승현 해설의 12강 진출부터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저희와 비슷한 성격의 팀에게도 네. 좀 승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강승현 해설의 어떤 활약을 네. 지켜보셨어요. 그렇죠. 뭐 제가 그때 감기 투병 중이라 좀 네. 상태가 약간 좀 메롱이었는데 그런 거 치곤 잘했어요. 네.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형적인 뭐 탑라이너. 그렇습니다. 네. 아, 제가 지금 화면을 보는데 이쪽이 상당히 비어 있네요. 네. 왼쪽이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왼쪽이 네. 상당히 비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의 뭐 제가... 사랑으로 아, 그럼요. 채워가면 꽉꽉 되겠죠. 오늘도 게임 내용이 그렇죠. 비지 않고 꽉꽉 채워질 거예요. 네, 여러분 뭐 1경기 2경기 보시다 보면 점점 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갈 틈 머리 아니고요. 네. 카메라 꺼진 동안 제가 잠깐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C조 경기가 네. 진행이 됩니다. A조에서 지네어 스텔스 그리고 B조에서 팀 올림푸스가 각각 12강에 진출했고요. 오늘 이제 C조 1일차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C조에 어떤 팀들이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오늘 대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조 경기입니다. 인벤저스와 빅파일 아모르 그리고 아테네스카이프와 목시크릿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C조 뭐 오늘 인벤저스 빅파일 아모르 잠시 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테네스카이프와 목시크릿 명품 그 아마추어 팀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거든요. 그렇죠. 아마추어 팀 중에서도 가장 명품인 이 두 팀이 속해 있는 C조 정말 좀 팽팽한 접전 그리고 재밌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C조는 인벤저스와 빅파일 아모르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먼저 인벤저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레디 홍영선, 0903, 김영훈, 네클릭 김민기, 꼬꼬갓, 호수진, 라오칭, 김기범 선수입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명확합니다. 레디 선수, 레디다로 아이디 썼던 원래 유명한 소환사였고요. 3대 1승의 리본 장인, 레디다, 경킴년, 그리고 다 죽인다. 셋 중에 거의 유일하게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리본 장인이에요. 아, 정말 추억의 이름들이네요. 그렇죠. 그만큼 원조 리본 장인이거든요. 그 역사가 깊은 만큼 뭔가가 있겠죠. 리본 장인 사람들은 자기만의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클 선수는 라인전 프로 할 때 라인전 위주 플레이보다 그 어떤 라인의 지박형 플레이보다 로밍강 플레이 정말 잘하거든요. 때문에 상대 빅라인은 굉장히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꼬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퀸 같은 혼자 뭔가 이렇게 캐리할 수 있는 원딜러를 또 선호하는 스타일이고 하여튼 뭔가 좀 독특한 캐릭터들이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물론 뭐 사실 인색도 아류고요. 원조 세체정인 이 놀자 선수가 오늘은 이제 예비로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건 아쉽지만은 충분히 본인들의 어떤 연습 과정도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줬었고 훌륭한 경기력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라오치라는 이 명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의 뭐 대명사 김영태식 와드와도 같은. 네, 이분이 그렇죠. 원조입니다. 이분 바로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 선수 제가 애를 처음에 1시즌 1등이었거든요. 시즌 1 1등이었습니다. 그때 그만큼 이 선수는 재능파예요. 네.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에 맞서는 팀입니다. 빅파일 아모르, 스페로 김재환, 슬레이브 정수종, 칸칸 서강수, 위트 박기수, 벤투스 김규원이 선수입니다. 네, 이제 스페로 김재환 선수가 NLB를 특히 많이 애청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죠. 예전에 이제 뭐 스페로 스페라라는 팀으로 지금 맹활약 그 쉴드의 어떤 캐리를 담당하고 있는 유병주 꿍 선수와 함께 플레이를 했던 저력이 있는 그런 선수고 그렇죠. 나머지 빅파일 선수들도 뭐 이 슬레이브 선수도 챌린저 경험과 충분히 그 팀 호흡을 많이 맞추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캐릭터가 인벤저스가 강한 건 있지만은 그런 유기적인 호흡이라면 빅파일 아모르가 아무래도 팀플레이를 통해서 뭔가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오늘 경기를 일단 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팀의 엔트리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경기 역시 3판 네. 2선 승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경기를 먼저 승리하게 되는 팀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진출전에 기다리게 됩니다. 네. 과연 그렇죠. 어떤 팀이 1경기를 먼저 가져갈 수가 있을지 먼저 픽빈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립은 장인 레디다. 문제는 그거죠. 대회에서 상대가 명확히 누군지를 아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할래야 할 수가 없다. 바로 립은 벤이 네. 나옵니다. 심지어 최근에도 립은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 립은 장인들은 립은만의 뭔가가 있어서 분명히 립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립은 할 때 플레이보다는 약간 다른 그들만이 아는 킬과 그들만이 아는 생존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벤하면 된다 이거죠. 네. 네, 라이즈 같은 경우에 최근에 탑 대세에 이제 뭐 페이커 선수나 훈 선수 같은 경우도 미드라이즈 보여주기도 했었고 스물스물 이제 1티어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스페로 선수가 라이즈를 최근에 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벤을 하고 들어가네요. 자, 그 앨리스 대신 리신의 픽을 하는데 앨리스가 요즘 초반 유지력에서 첫 정글 첫 바퀴에서 약간 유지력이 모자란 모습을 보여주면서 3레벨 4레벨 힘이 빠지는 모습이 약간 보이고 있어요. 그 구멍을 잘 파기 위해서는 리신 같은 챔피언 충분히 좋죠. 뭐 리신 앨리스가 나란히 하향 예정이었는데 앨리스가 먼저 좀 폭풍 조정을 받다 보니까는 지금은 좀 리신이 카직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위상이 좀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라이즈 밴된 거 땡큐. 그럼 레네토 픽할게. 이러면 너네 나 잡을 거 없다. 굉장히 좋은 픽이죠. 바로 일단은 리신 가져오고 빅파일에서는 레넥톤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레넥톤 픽해놓고 굳이 정글러인 앨리스를 빨리 뽑을 필요 없으니까 니달리 정도를 픽하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네, 최근에 이제 미드 최상위 선수들을 기점으로 해서 니달리가 대세가 됐고 네. 레오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그 빅파일 쪽에서 레오나를 굉장히 잘 다루는 부분이 있고 이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는 라오칭 선수의 모스트가 사실은 레오나거든요. 그렇죠. 레오나랑 애니 정도 쓰레시는 워낙 벤이 많이 당하다 보니까는 그 정도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애니는 또 최근에 하향을 먹었기 때문에 레오나만 우리가 이렇게 선픽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본라인전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좀 전략적인 상대의 그 성향을 예측한 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LGIM의 라일라 선수가 했던 플레이 똑같은데 탑이나 정글을 했던 플레이가 서포트 가면은 자연스럽게 레오나는 잘하게 되는데 다른 서포트는 좀 플레이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레오나는 정글러와 탑과 어떤 역할이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다른 플레이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 그렇습니다. 또 특이한 점이 이 인벤저스 팀 같은 경우에는 정글과 네. 서포트 각각 뭐 스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역시 그냥 애니를 뽑아줬고요. 뭐 최근에 그 리신 자체가 뭐 사실 강승현 해설이 이 부분은 더 잘 세이하시겠지만은 네. 질겐 픽을 넘어서 그 물론 레네톤 상대로 쉽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카드다라고 많은 팀들이 지금 기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좀 픽 상대 픽을 좀 더 보고 이 리신을 정글이 아닌 탑으로 돌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진 못해요. 하지만 지지도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파일에서는 르블랑과 앨리스를 가져왔어요. 아 문도 픽을 하게 된다면은 초반에 좀 괴로울 수도 있겠죠. 그쵸. 뭐 물론 NLB에서는 챔스 뭐 마스터즈 급은 아닙니다만 라인 스왑을 한 이후에 빅웨이브 몰고 가면서 이제 3인 다이브를 가게 되는 그런 구도 때 사실 일반적인 문도는 뭐 버티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새는 사실은 팀 단위 게임에서는 픽이 거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전술을 빅파일이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건 뚜껑을 열고 봐야겠지만은 그거를 일단 뚜껑 열고 보자라고 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이건 굉장히 큰 픽이 돼버립니다. 이 문도 픽을 락인 하고 그 후에 문도가 다이브나 뭐 라인전 단계에서 망하게 된다면은 이건 딱 한 가지 의미한 바가 있는 겁니다. 립은 베했을 때 너 할 거 없다. 그쵸. 그리고 지금 문도 느낌 자체가 사실은 이미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 문도 픽이 되는 순간 이 게임을 지게 된다면 큰일 나는 거죠. 이후의 경기에서도 그쵸. 이 경기 상대 다점제이기 때문에 영향이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벤 그렇죠. 자체를 레넥톤 그 립은을 그냥 같이 해버리는 이런 방법도 빅파일 아모르에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립은 아니면 레넥톤 딴 게 뭐가 있냐 지금 빅파일 이렇게 던진 겁니다. 자 일단은 문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딜을 뽑을 차례인데 사실 이런 구도에서는 루시안이 가장 많이 네. 선택이 되곤 합니다. 네. 정글러가 뭐 판테온이라면 시빌도 좋겠지만 정글러 판테온이 아니기 때문에 무나나 원딜은 루시안이 좋죠. 뭐 지금은 양 팀 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대세 픽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라이브 서버에서 진행되는 NLB만큼 패치가 영향을 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앨리스도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애니의 조정 거기다가 이 문도의 리스크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초반 단계가 확실히 인벤저스는 좀 불안한 감이 있지 않을까. 대신 거기만 넘기면은 진짜 저는 뭐 기적의 챔프라는 닉네임을 붙이고 싶거든요. 직스를 필두로 한 무언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있겠죠. 컨셉이 명확하죠. 직스가 아버지 역할로 딴 챔피언들을 버틸 수 있게 그동안 좀
방어해주고요. 다른 챔피언들 그동안 성장하는 컨셉이 명확합니다. 직스가 방어하고 다른 챔피언들이 성장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뻔한 그림이에요. 라인 뭐 클리어적인 측면에서는 직스와 케이틀린이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합니다. 네. 다만 그 초반 단계를 이 리신이 얼마나 잘 풀어줄 수가 있을지, 반면에 빅파일 아모르도 좀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워낙 또 상대가 그냥 아마추어도 아니고 좀 이름값을 하는 네. 그런 또 아마추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겁니다. 과연 첫 번째 경기 누가 승리하게 될지 잠시 후 여러분들 본 게임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경기 빅뱅 화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인 경기 앞서서 오늘 또 빅파일에서 이벤트를 또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진행되고 있는 캐시 이벤트 오늘도 역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에 나오고 있는 빨간 코드네임 입력하셔서 1000캐시씩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빅파일 홈페이지에 가시면 NLB 페이지가 또 열려 있습니다. 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가셔서 꿀같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NLB와 챔스를 아우르는 또 슈퍼레코드 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도 굉장한 정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뭐 오늘 슈퍼레코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LB 슈퍼레코드 항상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네. 이번 시즌 총 37경기가 있었는데 밴픽률, 오픈픽률 100% 챔프는 단 하나만 남았어요. 이제 네. 카사딘만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깨졌죠. 방금 깨졌죠. 방금 깨졌네요. 네. 네. 이번 경기에는 카사딘이 픽도 안 되고 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실제 승률이 최하위권으로 카사딘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천상계에서 그 정도로 이번에 그런 어떤 리메이크 자체가 지금은 좀 카사딘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 모든 정보들은 다 그 롤챔스와 네. NLB를 합친 그런 승률입니다. 자, 그리고 애니멀 워. 네. 뭐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동물들의 싸움. 네. 네. 크로코다일 벌서스 드래곤. 아. 야. 근데 발음이... 클라스가 그래봤자 악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치고는 악어가 선전하고 있죠. 바로 레넥턴과 시바나의 이 길고긴 전쟁의 승자 누가 될 것인가? 네. 현재 12전 6승 6패 동률이에요. 그렇죠. 둘이 붙었을 때 기준으로는 동률이고 각각의 경기를 놓고 봤을 때는 레넥톤 승률 50%, 시바나는 뭐 승률 60%로 둘 다 50%를 넘는다는 거에서 왜 이 둘을 계속 고르는지가 딱 보여지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랭과 다른 점은 대회 때 스왑을 하기 때문에 레넥톤과 시바나 1대1 라인구도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아무래도 레넥톤이 조금 더 선전하기 어려운 점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픽률로 봐서는 레넥톤이 그래도 최근에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정글의 절대강자 리신과 떠오르는 오피정글 카직스 스프링 시즌 평행 이론입니다. 네. 뭐 비슷비슷해요, 둘의. 그쵸. 기록들이. 네, 이 둘의 기록이 굉장히 겹치고 있고, 특히나 카직스는 이번 그 패치로 인해서 더욱더 좀 부스터를 단 상태고, 리신은 그 뭐라고 할까요?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진 상태라고 할까요? 어떤 그 하향에 대한 예고가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뭔가 더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도 사실은 활발한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승리를 부른 환술사 르블랑입니다. NLB 1회 그리고 롤챔스 6회가 나왔는데 7전 전승이에요. 네, 그 정도로 지금은 미드에서 뭐 라인 클리어도 밀리지 않고 성배로 안정적인 성장도 가능하고 후반에 암살도 가능하고 만능형 챔프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르블랑... 하필 또 이번에 빅파일에서 뽑았네요. 네. 네, 르블랑 좋은 챔피언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잘 몰랐네. 네, 7전 전승 승률 100% 르블랑 과연 이번 경기 빅파일 아모르와 인벤져스의 대결에서도 승리를 가져다 줄 수가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LB 슈퍼레코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준비 완료가 됐어요. 어제 좀 여운이 좀 남아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아, 네. 그럼요. 르블랑 정말 좋은 픽이네요. 르블랑,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또 르블랑 픽을 의도했던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르블랑 좋은 픽 맞죠? 네, 앞으로 네네. 좋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렇습니다. 자, 16강 C조 1회차 경기입니다. 빅파일 아모르와 인벤져스와 빅파일 아모르 과연 누가 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수가 있을지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빅파일과 함께하는 NLB 스프링리그 16강 C조 1차 경기입니다. 인벤져스와 빅파일 아모르. 위쪽 빨간색 진영이 빅파일 아모르고요.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인벤져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라인 스왑 구도겠고요. 라인 스왑이 안 된다면은 뭐 되든 안 되든 레네토 유리한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나마 스왑이 무난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문도가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말라인 좀 피할 수 있으니까 다이브만 잘 당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뭐 도란 검을 아예 스타트를 한 걸 봐서는 뭐 라인 스왑을 안 할 때도 좀 힘을 싣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렇죠. 재밌는 게 최근 구도에서 사실은 레네톤이 도란검을 가나 도란방패를 가나 어차피 다이브 때 못 버티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 타이밍에는 도망 다녀야 돼서 예전에는 막 도란검 갔으면 아 이거는 만라인전 못 갔을 때 좀 리스크가 있는데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게 좀 달라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라인 스왑 했을 때 2대1 구도에서 정글러가 도와주면서 2대2로 파밍하는 구도가 아니고 3대1로 다이브하는 구도가 자주 나오니까 뭐 도란 방패의 유지력이고 뭐가 필요가 없죠. 네, 노템이나 똑같아요 사실은. 오히려 그렇죠? 뭐 당했을 네. 때는 잡고 죽느냐 그냥 죽느냐 네. 뭐 이런 구도가 많이 나오는 게 요즘에 어떤 라인 수합의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일단은 큰 움직임도 없습니다. 양팀 모두 애니는 주문 도둑의 검으로 초반에 일단은 좀 지속적인 견제 통해가지고 골드 수급을 많이 해놓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많이 보이는 또 서포트의 아이템입니다. 네. 지금 라인 수합하는 것 같죠? 자 일단은 먼저 소압을 인벤저스 올라갑니다. 네, 꼬꼬 선수는 애초에 팀플레이 경험도 꽤 있기 때문에 라인 수압에 대한 플레이 이해도 꽤 높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앨리스 자체가 지금 레드스타트기 때문에 이거는 문도 보스로 갖다 치면은 웨이브 뭉쳐놓고 앨리스 블루 먹고 딱 가서 3인 다이브 갱 문도 꽤 딱 이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필이면 서포트도 레오나이기 때문에 단단하고 다이브에 용이하죠. 네. 자 일단 와드를 꼽고 라인 수압 구도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도는 지금 유령을 빼먹고 있고요. 리신이 상대방 정글로 들어갔어요. 이러면 좀 리신이 말리겠는데요. 이거는 좀 크게 말렸는데요. 아니 전혀 확인도 안 했고 레넥톤이 오는 위치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레드스타트 내가 도와주고 왔어요라고 좀 말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네 이거 좀 생각보다 생각 이상으로 많이 말렸는데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 문도가 봇 갔을 때 리신이 어느 타이밍에 도착하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렇죠. 앨리스가 다이브 가는 타이밍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이거는 게다가 바텀은 지금 라인을 다 모으고 있어요. 천천히 네. 아니 그리고 이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앨리스 너프 때문에 앨리스는 3, 4레벨에 약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체력 관리가 잘 된 앨리스와 뭐 정글링에 먼저 넣은 앨리스의 장점 때문에 이거는 그 부분 상쇄 되죠. 그렇죠. 자, 레넥터는 그리고 골렘까지 골렘 쪽에서 서성대고 있고 네, 앨리스 먼저 옵니다. 근데 와드를 이거 얻어맞기 시작하면 돼. 이게 죽냐 안 죽냐가 문제가 아니라요. 어차피 경험치를 결국에는 다 못 먹고 뒷걸음질 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리신이 탑에 가서 똑같이 디나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타이밍이 늦어요, 리신은. 네. 자, 레네톤은 최대한 몸 사리면서 골렘만 차근차근 하나씩 빼먹고 있고요. 하다못해 레네톤은 경험치에서 지금 먹고 있는데 문도는 그것도 아니죠? 자 3레벨 찍었습니다. 골렘 빼먹고 생각 이상으로 좀 말리고 있어요. 이거는 타워 밀고 2차까지 가든가 드래곤까지 먹는 딱 전형적인 이득 보는 분위기거든요. 자 질세라 일단 리신도 탑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머리에서 네, 많이 맞죠? 네. 자 이렇게 막고 있는 건 좀 네. 좋지 않아요. 리신까지 오기 때문에 자르고 투머닝이 빠진 타이밍이 때문에 위험했는데 예리한 음파 하지만 빗나갔습니다. 네, 이게 뭐 레벨링도 레토션 괜찮고 저 레톤 네. 그 문도 CS도 저게 라인 미니언 CS가 아니라 아까 이제 그 정글몹 클리어한 CS거든요. 그렇죠, 유령 쪽. 그렇죠? 자 일단 2레벨 찍었고 네. 레넥토 부자야 방금 와드 뒀겠죠. 그렇죠. 게다가 일단은 먼저 빠르게 밀었습니다. 네. 페널티 감안해도 원래 보시 밀기 더 쉽고 바로 2차까지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미드 1대1 구도에서 르블랑이 직색이 밀리지 않고 CS 네.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문도 아직 1렙. 문도 아직 1렙.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2레벨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전멸 맞점이요. 아 이거는 네. 죽었죠. 무조건 잡힙니다. 네. 문도만 전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짜나 밀린 거 이렇게 되면은 2레 자 이제 탑 그렇게 되면 탑에서 이거 이 다음에 버티면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막을 수 있을 뿐더러 보스는 드래곤이 거의 뭐 원 플러스 원으로 같이 가져가는 전리품이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죠. 바텀 2차 빨리 밀고 탑을 막으러 가느냐 아니면 드래곤을 챙기느냐. 선택권이 있어요 어쨌든 네. 아 이건 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거 못 막으면 네. 드래곤 먹어야죠. 드래곤 먹으러 가죠. 그러니까 자 일단 2차까지도 이쪽에서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스페로 선수 최대한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 네. 밀릴 것 같은데요. 네 미네요. 네 미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따라가곤 있어요 구도를. 하지만 드래곤 챙기고요. 수싸하면서 이기고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레이톤 기한 방해하러
저거 잘못하면 네 죽죠? 적당히 또 와드를 잘 설치해놨기 때문에 네. 루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멀리 야. 돌아가야 돼요. 예 이거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 탑은 프리징하고 어차피 탈 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프리징하고 천천히 먹으면 되겠죠. 반면에 문도는 이미 미들 라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후 상황도 좋지가 않네요. 그 뭐 그냥 기본적인 전체적인 상황은 당연히 이거는 빅파이 라모르 쪽이 유리한 게 맞는데 문제는 그거죠. 어찌됐든 두 팀은 객관적으로 말해서는 최상위권 프로팀은 아닙니다. 이런 라인 스왑 이후 양상이 나왔을 때 얼마나 유연하고 빈틈없는 운영을 해줄 수 있을 거냐라는 거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자. 부분이 글골보다는 지금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루시안과 케이틀렛 템 차이가 벌써부터 나기 시작했어요. BF 대검 들고 있네요. 네. 반면에 흠낫 확실히 글로벌 골드도 먹었고 킬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네. 루시안 시작이 좋습니다. 희망은 미드 직스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든 탑과 바텀이 폭풍에 휘말린 건 어떻건 간에 미드는 버텨야 돼요. 미드는 절대 열리면 안 됩니다. 지금 네클리 선수 무게가 좀 무겁죠. 어깨 무게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깡깡 선수는 분명히 로밍으로 이득을 보려고 할 테고 네. 그 타이밍에 과연 엔벤져스가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거냐가 관건이겠죠. 자 이제 리신호 오고 근데, 있어요. 네. 자 왜곡 빠졌는데 폭풍 무력 안 맞았고 음파 맞았습니다. 네, 이거 뒤에 앨리스 오거든요. 네. 네. 어? 이야. 깔끔하게 네. 빠져나갑니다. 르블랑 되게 좋네요. 네. 일단 르블랑이 집에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네. 이 기회 한번 집에 갔다 오는 거죠. 앨리스 커버 타이밍도 좋다 보니까는 뭐 파워에 전혀 데미지 입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구도가 됐어도 지금 빅파일이 좋은 것이 어차피 드래곤 먹었거든요. 네. 네. 하나씩 교환하면 어쨌든 쌓아놓은 이득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득이죠. 네. 지금까지는 뭐 여러분 최근에 가장 많이 보시는 그런 경기 양상이 되고 있어요. 탑솔들이 고통받는. 네. 네. 그나마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킬이 나왔다는 것. 네. 뭐 이것도 스페로 선수 사실 칭찬하는 게 맞죠. 어설프게 저기서 경험치 먹고 버티다가는 다이브 당해서 죽는 거였는데 딱 그 타이밍 빠지면서 본인의 어떤 그 공백 시간을 없애는. 플레이도 감각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분도 아까 예, 점에서 안 들어왔죠. 성공의 검 깔끔하게 깔끔하네요. 빅파이. 자 이러면은 인벤저스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거 2차 밀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밀어야 된다. 선택을 해야 근데 됩니다. 근데 직스까지 내려서 이런 미드가 밀리거든요. 네, 한점 비었죠?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탑을 그냥 쭉 밀어야 돼요. 이거는 네, 자 일단 블루 가져가고요. 2차를 먼저 민 쪽은 인벤저스입니다. 이거 네. 여기서 귀환을 하든 걸어가든 무조건 손해보기 때문에 니네 안 올 거야. 압박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르블랑이 내 미드를 두드리는 게 지금은 맞는 판단이죠. 네. 와라 와라. 머리 아프게 만드는 거죠. 자, 일단 인벤저스도 상대 블루 뺐는데 성공을 했고요. 하나씩 바꿨네요. 다만 이쪽 르블랑은 블루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네. 루분도 한 번 더 죽은 것까지 생각을 하면 여전히 이거는 빅파일 암모르가 이득이라고 봐야겠죠. 중요한 분기점은 다음 드래곤이거든요. 어쨌든 타워 전부 다 무너졌고 다음 드래곤 때 한 타워크 뻔하기 때문에 그때 원딜 템 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타임엔 직스가 르블랑보다 영향력이 크진 않을 거예요. 한 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적인 면에서 그게 문제죠. 그 타이밍에 누가 더 좋냐. 문도보다 레넥톤이 훨씬 좋고 르블랑이 직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원딜도 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루시안이 케이팅보다 네. 좋고요. 아 벌써 피바락이 나왔어요. 루시안. 네. 템 차가 나기 시작하죠. 네. 코어템 하나가 벌써 장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음 드래곤에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주면서 다른 이득을 취하느냐 아니면은 한번 무리해서 쌓아보느냐. 네. 사실 그냥 줘도 손해이기 때문에 기분 좋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웠을 때 이득 보기 쉬운 조합이 아니다 보니까는 두 번째 드래곤도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직스 하나 믿고 버티고 버티고 버티자. 사실은 이게 현명한 판단일 수는 있어요. 리스크가 큽니다. 교전은. 자 일단 레네턴 라인 잘 밀려있기 때문에 당겨진 라인 먹고 있고요. 레네턴과 문도의 차이는 1코어 아이템이 돼요.